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도박 중독의 예방과 치유를 전문으로 하는 국가 공공기관입니다.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 치료까지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 도박 중독은 끊기가 매우 힘듭니다. 1차적으로는 생각을 바꾸는 상담 활동을 하고 또 2차적으로는 상담 활동을 지속하고 새로운 삶을 용이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그 행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따라서 우리 도박문제관리센터는 이분들이 이 도박의 생각을 잊고 새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한다든지 숲에서 스스로를 돌아본다든지 또 음악이나 무용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취미활동을 해서 도박을 잊어버리도록 하는 이른바 대안치료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내년에는 특별히 재활센터까지 설립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. 저희는 카지노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단위가 좀 커요.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아주 바닥까지 망가질 때까지 있다가 수녀님을 통해서 이런 자조 모임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때는 센터가 없었어요. 네, 나오기 시작했고 제 태도가 바뀌니까 남편도 단도박이 시작돼서 단도박 15년을 잘했습니다. 그래서 아이디어 내서 자기가 사업체도 하고 잘했는데 15년 만에 우연히 재발했습니다. 제가 컨트롤하지 않아도 남편 스스로 잘 회복해서 되게 건강하게 회복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15년 만에 재발한 걸 보고 아 이건 심각한 질환이구나 알게 됐고 센터가 있으면서 제가 또 다시 회복해서 지금은 남편이 12주년을 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많은 빚인데 열심히 해서 8억이 넘는 돈인데 빚 거의 다 갚았고요. 지금은 노후 대비한다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